저희가 지금 1회 방송에 나갔는데 1편을 보고 신안에 지금 한 2,300만 명 정도. 저희가 이제 전남을 이렇게 세우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2회 왔는데 우리가 초록초록하잖아. 여기가 바로 초록내음 가득한 전남 내미안. 오늘 제가 준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저 역시도 오늘 담양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왔습니다. 담양하면 뭐야? 담양하면은 떡갈비. 담양하면은 대나무. 담양하면은 말 타고 다니는 아저씨. 담양하면은 김양, 채양, 담양. 여러분들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럼 멀쩡한 것도 부러뜨리면 가이드 할 수 있는 거죠? 상대편 머리 때려주기? 아, 그럼 상대편! 만약에 상대편 먼저 고르시죠. 자, 들을 때부터 느낌이 있을걸? 들어봐. 둘, 셋. 잠깐만요. 왜 이거 삼절곤을 갖고 왔죠? 잠깐만요. 춥던데 왜 여기가 분리된 느낌이 가득하죠? 잠깐. 자, 옆에서 와봐. 옆에서 와봐. 잠깐만. 아, 이거 잘 만들어야지. 아니, 이거는 본인 머리를 쓰는. 아, 본인 머리를? 자. 어, 그럼 내가 안 좋은 거 아닌가? 누가 봐도 꺾여 있는 거 여길 때려야지. 왜 여길 때려? 여기만. 오늘은 추팔 여행. 추팔? 추팔! 추억팔이. 레트로 특집이구나. 그렇죠. 추팔 여행 지금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가시죠. 네. 여기로 가면 돼? 여기로 가면 돼. 이거 나가는 곳인데? 야. 아니, 우산을 안 써도 되겠어. 이거 대나무가 다 대나무 우산처럼 빗물을 막아주니까. 그렇지. 일단 공기의 질이 다르잖아. 많이 먹네. 공기를 많이 먹어. 31만 평이 대나무로 촤악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니, 그럼 31만 평 안에 대나무가 얼마나 많이 있는 거야? 대나무가 이제 세봐야 아는데 그거 내가 나중에 세볼게. 뭐? 동화에 보면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내 마음속에 뭐 비밀이야기. 장기영 싫어요! 김태원 키 187! 맞는 얘기잖아. 몸무게 187! 마음도 시원해지지만 몸도 시원해져. 여기가 다른 데보다 4도에서 7도까지 낮아. 시원하잖아. 난 너무 힘든데. 아니,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관광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안 돼. 네 몸에서 지금 가장 힘든 데가 어디야? 간. 아이, 장난. 간 말고 그 밑에 있잖아. 어? 그거 방송에서 얘기해도 돼? 발이 왜? 여기는 조격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 와, 근데 너무 좋아 지금. 와, 와.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아. 지금 밖에 비 내리고 지금 상황이 너무 좋아. 아, 좋다. 와, 여기 뷰가 장난 아니네. 와, 이 기와에 대나무에 비에 지금. 나는 처음에 여기에 무슨 노래 같은 게 나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나무 숲에 빗물이 이게 노래야 지금. 그러네. 이보다 좋은 노래가 없어. 와, 야, 풀고 있네. 아니, 그런. 사실 아침에 이제 비가 좀 오면서 아, 짱기형이 망했다 생각했는데 이 걸어 올라오면서 이 대나무에서 느껴지는 이 피톤치드? 막상 올라오고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조격을 하면서 그 피로까지 다 풀리면서 생각보단 되게 좋은 코스 아닌가. 어머니 모시고 한번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배고파요. 배고파요. 여기가 네. 제 전통이 있는 전통? 국수거리. 옛날 중물시장에 상인들이 너무 바빠. 빨리 가서 먹고 여기 하고 빨리 가야 돼. 그치,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때 국수를 후루룩 먹고 갔던 곳이 바로 이 국수거리. 그래서 생긴 거야. 먹어봤어? 난 먹어봤지. 먹어봤구나. 와, 엄마. 와. 기가 막히오이. 이거 근데 너 진짜 두 개 다 먹어도 되겠는데? 야, 이거 파전에서 끝났네. 와, 죽였다. 이제 멸치국수. 잠깐만, 왜 내가 가이드를 하지? 아, 또 먹는 거는. 시원하다. 면에서 거의 완도네. 완도 앞바다를 갖다 놨네. 아, TV 있어? 에이. 자, 요거. 이 국수를 올려서. 아.
오. 와, 이게 확실히 떡갈비 쫄깃쫄깃하면 여기 새콤새콤 이게 섞이는구나. 비빔국수에다가 동동줄 같이. 오, 뭐야? 오, 오. 아, 이거 봐요. 이거 플라스틱이 아니고 진짜 대나무. 와. 오, 야. 와, 와, 이거 빛깔 보세요. 와. 동동주로 마무리를 같이. 예. 그럼 상태죠. 우와. 우와, 이게 동동주에 이 달콤함이 들어가 버리는구나. 새콤 달콤인데. 그렇지. 이게 들어가니까 고소해져. 우와, 그러니까 그게 있어 지금. 다 구속시켜 버렸어. 고소해 가지고. 와, 개근가요? 자, 배부른 분들 이쪽 오세요. 배불러요. 배불러요? 배불러요. 자, 아, 근데 어딜 가려고 이렇게 배불러 줄 건데 계속 데리고 당겨. 자, 우리가 추팔 여행이잖아. 추억하면 사진을 남겨줘야지. 아, 포로탕. 이리 오소. 어서 오소. 이리 오소 서소 사진관. 어, 안녕하세요. 어, 이리 서소. 아, 서소. 네. 누구시죠? 어, 이 형님으로 제가 소개 좀 드리자면. 오. 엄씨 가문에. 엄씨. 어. 엄. 엄브로라고. 아, 어, 어. 엄정화. 네, 이 사진관만의 어떤 컨셉이 있나요? 행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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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다, 좋다. 행복함. 해피. 네. 여기 5,000원이라고 그러던데? 아, 네. 5,000원이요? 네, 당연히 5,000원. 안 남잖아요, 이게. 아, 즐거움만 가져가시면 되니까. 어. 네, 그 대신 이제 장당 5,000원 이런 식으로.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네, 우리 작가님이 더 행복해지시고. 그렇죠. 네, 서로 행복해지는 이거 약간 북한 느낌 아니에요? 아, 개그맨들이 왜 이렇게 입을 벌리는지 참. 우와, 배, 우와. 어, 귀대가 휘었는데 괜찮나요? 귀대가 지금 S자로 휘었습니다요. 오. 오. 제 팔이 어떻게 된 거죠? 아, 잘랐다 붙이시겠다. 아까 크록스를 신는 이유가 있네. 의사가 맞네. 팔을 바로 이 시계만. 와.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느낌이 있어, 지금 봐봐. 여행가 옛날에 젊었을 때 소싯적에 인기가 좀 많았어요, 여자들한테. 애가 둘 낳더니 늙었구나. 에이, 안타깝네요. 전 총각입니다. 어, 추억파리의 마지막 종착지. 여기가 어딘가요? 담양 추억의 골목. 추골. 자, 지금이 2022년인데 1972년으로 돌아갈 거. 몇 년 전이에요? 50년 전으로 돌아가네.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옷은 이거는 뭐 여기 앞에서 대여해줘서 지금 입은 거지? 이거는 이거 조금 내면 해줘요. 50년 전으로? 고고! 고고! 뭐야, 안 해? 아니, 뭐야. 중학교 1학년 2반 김태원입니다. 아, 중학생이에요? 네. 어.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예, 그래. 오늘 어떤 노래? 나무꾼 부르려고 나왔습니다. 박구윤의 나무꾼? 네. 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반주가 없어요. 어, 노딱 맞을까 봐. 나는요. 잘한다. 잘한다. 당신의. 오, 잘한다. 사랑해. 생각보다 노래를 잘하네요. 아, 뭐 다른 노래 또 있어요.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아서 우리 제작진들이 많이 놀랬거든요. 이 정도인지 모르고. 아, 그러면 저기 뒤에 어머님의 신청곡을 받겠습니다. 아, 신청곡. 어머, 어떤 노래 하나 부를까요? 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원이요, 이요. 반장. 일어나. 네. 반장 인사해. 예.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학교 여러분들 담임을 새롭게 만드는 우리 김봉투 선생님이라고 해요. 봉투요? 네. 봉투 좋아하세요?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 장기영 학생이 일어나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야, 너 이런. 얘가 기영인데요? 장기숙 학생. 예. 안녕하세요. 저는 담양초등학교
졸업하고. 자, 장난하지 말고 제대로 해주세요. 여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야 지금. 국민학교죠. 장난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뭐 하시죠? 깡패인데. 그럼 선생님하고 장난하나? 그래 좋겠다. 네 아빠는 깡패인데 어? 공부해가 어? 짜지가 어? 그래 짜지가 야 가자. 이제 아버지 진짜 깡패야. 여기까지 할게요. 애 때린 걸로 끝났어요. 영화를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영화 패러디인가? 영화 패러디. 우리가 또 이런 데 왔으면 또 우리 추억의 게임을 해야 되거든. 아 그래? 추억의 게임 한 3개 해볼게. 올스타 청백점! 청백의 신 최창영 안녕하십니까? 자 1경기! 1경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우리 전국민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제기차기 되겠습니다. 아 근데 뭐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 뭐 타이틀을 아 그렇습니다. 우리의 출연료를 걸고 한번 몰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으면 끝이에요. 누가 먼저 해 그러면? 아 네 지금 먼저 해야지. 아니 내가 보고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상해. 아 먼저 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먼저 연습 한번. 그래 연습 한번. 잘 차네. 오, 잘 차네. 야, 야. 이거 연습이다, 근데? 아니야, 아홉. 뭐야, 연습이라고 그랬잖아.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 아, 열일곱. 아, 역시. 지금 슬라이스 나기 딱 좋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저의 출연료 3분의 1이 김태현 씨에게 간 가운데 딱지를 골라주세요. 자 여러분들 아시죠? 눌러주시면 안 넘어가는 거 어렵대. 지켜. 추억에 가득하죠? 지켜. 안 넘어갔어? 이거는 세게 치면 안 돼요. 원래 딱지에 대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세게 칠 필요가 없어. 오케이. 이게 내 딱지가 안 좋다. 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힘 조절. 자 1대 1. 자 제 3경기는 추억에 우리는 별로 안 해봤지만 링 던지기. 오케이. 제가 실제로 다트 600점 이상 쏘거든요. 던지는 거 진짜 잘해. 오케이. 아, 굉장히 바람이 날릴 정도로 가벼워요. 비켜주세요. 아 이게 무게가 없구나. 잠깐만. 아이씨. 어! 자 하나는 이길 것 같은데요. 됐어. 어. 아우 짧어. 자 오늘의 승부가 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집에 못 갑니다. 됐다. 됐다. 오케이. 아 하나 넣었으니까 뭐. 집에 못 갑니다.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왜 안 끝나? 한 개씩만. 아, 한 개씩만. 아, 이거 먼저 골든골. 우와. 아. 나 한다. 야, 나 한다. 아, 안 끝나. 졌어. 졌어. 자, 이겼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추억의 골목에서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잠깐 MC가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추파여행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세계 여행사가 함께 합니다. 추파일 추파일 피해를 안 짰는데 우리끼리. 정말 사실 저희 세대보단 좀 더 오래된 세대의 약간 추억 같은데 부모님과 다시 한번 꼭 방문하고 싶은 코스가 몇 개 있었습니다. 비빔면의 동동주가 최고지 않았나.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사실 뭐 전남은 저는 뭐 어느 지역을 가나 이 정도 코스는 널렸습니다. 제가 더 기가 막힌 코스를 다음번에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후각, 미각, 청각 이 세 개 각을 삼각형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